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코로나 수능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시험지도 오늘 도착했는데요. 이제부턴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시험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시험지는 시교육청에서 보관한 뒤 시험 당일 새벽 각 시험장으로 배부됩니다. 울산에선 1,683명의 수험생이 29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예정입니다. 울산에서도 고3 학생 한 명이 확진되는 등 학교발 확진이 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장 방역과 또 수험생 방역, 감독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 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수능생들도 잘 건강을 잘 지켜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는 물론 시험 당일 유증상자도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능을 치르는 공간은 별도 시험실과 병원 등으로 달라집니다. 각두 개씩의 별도 시험실 마련하였고,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수능 당일 오전 6시 반부터 체온을 측정하고 증상을 확인한 뒤 입실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가는 게 좋습니다. 지난해 불편하다고 원성을 샀던 칸막이는 올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됩니다. 다행히 올해는 수능 한파는 없을 걸로 예보됐지만 수시모집 대학별 고사 등 입시 일정이 계속되는 만큼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UBC 뉴스 김희찬입니다.